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앞에 꽃이 조롱조롱 매달린 오늘은 밴쿠버 제라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작년에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삽목해서 이렇게 늘리고 원래 또 꽃이 많이 펴졌네요. 그리고 여기 또 삽목둥이 요거는 나눔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순해요. 이 밴쿠버 제라늄도 근데 햇빛을 조금 더 보면 정말 이 잎이 단풍잎처럼 이쁘잖아요. 얘들은 꽃보다는 잎을 보는 것이 더 좋은, 더 이쁜 제라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꽃은 이렇게 막 풍성하게 피질 않아요. 꽃대는 엄청 많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꽃대가 현재 다섯 개나 올라오잖아요. 근데 꽃이 이렇게 막 풍성하게 피는 종류가 아니라서 나름대로 보면 또 예뻐요. 예쁘지만 꽃보다는 잎을 관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이 아이가 지금 뿌리가 양쪽으로 나눠진 상태라 제가 조금 여름이 다가오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뿌리가 묻혀 있어서 그냥 뿌리 상황을 보고 뿌리 찍기를 하려고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마음 먹었으니까 제가 시작해 봅니다. 한번 뽑아 볼게요. 아주 뿌리가 깊이 들어가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물맞음이 굉장히 빨라요. 이 아이 제가 분갈이 할 즈음만 해도 흙을 상토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보면 엄청 새까맣죠. 얘들이 다 상토잖아요. 그래도 그 이후에 제가 만든 흙은 거의 이 산흙을 많이 섞어서 제가 작년에 재라를 작년 봄에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돼가지고 재라를 막 키우기 시작한 지가 최근에 제가 흙을 산흙을 퍼와서 마사랑 플라이트랑 막 계란 껍데기 이렇게 섞어서 만든 흙으로 거의 대부분의 화초들을 분갈이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중간중간이 또 영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물비료 연하게 희석해서 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방향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각자의 뿌리는 다 있습니다. 제가 이쪽이 조금 뿌리가 조금 약하긴 해도 그래서 이렇게 살짝이 나눠서 따로 집을 만들어 줘 볼게요. 그래서 목대도 시원하게 이 아이들 외목대로 한번 키워 줘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갈라놓고 저 지금 뿌리를 건드려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뿌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다나 있죠. 이렇게 이 아이는 원뿌리라 많이 나 있어요. 이 아이를 따로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뭐 삽목한다 셈 치면 이런 크게 부담이 없는 아이 제가 조금 용감합니다. 그래서 이 루톤 가루를 제가 여기 자른 부위에다가 상처 덧나지 말라고 좀 발라줍니다. 저희들 마데카솔 가루 상처에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는 오늘은 심어서 오늘은 물을 안줄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흙을 조금 절반을 섞어서 심어줘야 되겠어요. 너무 상토 성분이 많았던 흙이에요.
제라늄을 키워오면서 또 그동안에 배우기도 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면서 조금 흙을 사용하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뭐 흙, 그냥 일반 판매점에서 파는 상토로 분갈이 하고 또 제가 키우던 다육이 흙그 나오면은 그거 좀 이제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다육이 흙은 대부분 다 저거 마사 성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수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 섞어서 쓰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키우다 보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또 많이 오래 키우신 분들의 경험담도 듣고 하면서 조금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흙도 산흙이 좋다 는 말씀 많이 듣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산흙을 또 끙끙거리면서 퍼와서 심고 그랬었는데 제가 겨울 초봄 이른 초봄부터 제가 산흙을 그때 퍼와서 만들어서 쓰는데 나름대로 또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신감도 붙고 하면서 이제 저도 나눔을 받고 또 나눔 받았으니까 또 나누기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관심을 갖고 키우다 보니까 또 생각도 많이 그 사이에 생각이 이제 몇달 사이에 생각도 많이 바뀌고 그렇게 되네요. 자기 다육이만 키울 때는 뭐 이런 흙에 대한 관심이 그 크게 없었어요. 다육이 혼합도 그냥 사서 쓰고 제 나름대로 뭐 상토 조금 가감해서 쓰고. 이게 다육이보다 애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화초 키우기가 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물마름에도 신경 써야 되고 이제 또 여름 오니까 더 신경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봄에도 물마름이 엄청 빠른데 그 다육이는 물 주기가 길잖아요. 근데 얘들은 시시때때로 보고 말랐으면 주고 잎이 처졌으면 물을 줘야 되고 하니까. 애들이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꽃도 이쁜 꽃도 보여주지만요. 이렇게 마감토 대신에 이렇게 마사 성분이 많은 거의 산흙 같은 마사 산흙 중에도 부엽토가 많은 산흙이 있고 마사토가 많은 산흙이 있잖아요. 이런 흙이 굉장히 좋답니다. 공사 할 때, 높은 산에서 나오는 그런 흙이 산목에도 그렇게 잘 된답니다. 저 그냥 여기다가 마감토 대신 굵은 마사토 엄청 많이 섞였어요. 이 흙에. 산목 고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산에 뭐 공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나오는 흙이 산목하면 그렇게 잘 된답니다. 배수가 좋아서 그러겠죠. 배수 잘 되고 썩음 없으니까 아마 삽목 성공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 두 개를 오늘 이별시켰습니다. 건강하게 더잘 자라라고 이별시켰으니까 뿌리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내일이나 하루 정도는 물을 안 주고 있다가 상처가 조금 아물었다 싶을 때에 모레쯤 물을 줘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밴쿠버 제라늄 이렇게 이별시켜서 집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순한 아이라 제라늄 입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키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경험 삼아서.
키우는 재미가 있는 아이예요. 밴쿠버젤은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